것 같아. 무슨 그림 그려주지? 아, 벌써부터 막 떠오르네, 아이디어가. 너무 싫어. 불안하다. 너무 싫어. 근데 나는 얼굴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리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얼굴을 그리면 항상 약간 그 상대방이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부각돼 있어요. 아니 근데 보고 그리니까 진짜 잘했거든? 근데 너가 즉흥적으로 그리는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맞아, 그건 아마 약할 거야, 나. 옛날에 은변이랑 별로 안 친했을 때, 연습생 때, 은변 언니 얼굴 그려준다고 해놓고. 근데 닮았는데 좀 이상하게 그려버려서. 언니가 막, 이거 나, 안 친하니까 막 장난도 못 치고, 아, 이거 나야? 고마워. 이러고. 고마워. 죄송해요, 언니. 여기다, 너 여기다 어려운데요? 여기다 그려줘. 나부터 그리는 거야? 네, 너무 어려운데. 그냥 진짜 맛보기니까. 맞아. 불안불안한데. 그니까. 근데 느낌이 있어. 도대체 뭘 보고 느낌이 있다는 건데? 언니가 착해서 그냥. 왜, 뭐 때문에 진짜. 느꼈는지 알아? 내 팔자주름 때문에. 팔자주름은 언니 누구나 아니, 다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을 단점부터 보니? 아니 팔자주름 왜 단점이에요? 팔자주름 우리 엄마도 아니라. 있는데? 지금 나 서류가 같아요. 나 이거 지금 우리 엄마도 팔자주름 있는데? 이렇게 진짜 너 진짜 얘랑 친구하기 싫을 수도 있어. 진짜? 너 그려줘 봤어? 아니 그래서 지금 그리는 거 보니까 손절감? 아 쉽지 않다. 다들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오 눈이 예쁘네. 눈이 좀 더 들어가고 눈이 커야겠다. 그래도 유심히 봐주네. 얘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아 뭐래 자꾸. 야 맛보기로 그리라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그려. 제가 그림 못 그리네요? 그걸 이제 안 것도 대단하다. 아 지금 봤잖아 위에서. 무슨 조롱박 같지. 아니 지금 언니 조롱박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심해. 누가 보면 진짜 미술 전공하는 줄. 어, 이 정도? 야, 근데. 아, 이거. 야, 그래도 사랑은 그렸다. 야, 이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사랑으로 그린 거예요. 콧대도 이렇게 높게. 이렇게 딱, 딱. 야, 콧대 높은 걸 이렇게. 아, 이거 좀 심하지 않아요? 이거 심하지? 야, 웃음밖에 안 나온다. 너 어디 가서 그림 잘 그린다고 하지 마. 어디 가서 그림 그려준다는 얘기도 하지 마, 너는. 아, 근데 집중해서 그리면 달라요, 그 집중도. 방금 집중한 거 아니었어? 아, 근데 언니 눈이 표현하기가 진짜 힘드네, 언니가. 내 눈? 네. 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거. 혜연이 해봐, 혜연이. 보고 있어야 돼? 아니, 스타트는 다 똑같네. 응, 스타트는 일단 머리로 있어. 근데 이 표정도 진짜 짜증나는 거 알지? 이 진지한 표정. 쓸데없이 진지해. 예쁘게 생겼네. 뭐야? 좋아한다. 뭐해? 연애? 아, 벌써 상처야, 나는. 응? 지금 얼굴 그리지도 않았는데. 언니는 코가 오똑하고 짧고 그리고 높아. 너무 예뻐, 코. 바로 봐! 언니의 극한 눈매를 표현할 수가 없어. 이 장난치. 아, 벌써 봐버렸어. 아, 장난해? 근데 언니 밑에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딱 이쁘게 트여 있어. 아닌가? 아니, 진짜. 나 봐봐, 나 봐봐요. 아니. 아, 밑에가 이렇게 이래서 극해. 너무 트여 있으면 안 돼. 이래서 극한 거. 아니, 포인트는 잘 그리는데. 그리고 입꼬리. 아 진짜 다 그린 거야? 네. 나 봐봐요. 아니 눈을 너무 멀게 아니 눈살 눈 사이가 너무 멀잖아. 그러네. 짠 완성. 혜연 언니랑 채연 언니. 닮았죠 근데. 아니 나 지금 이것도 이건데. 있죠? 언니 이거 봐요. 아 진짜 어이없지. 와. 야 장난 아니야? 아 근데 채연 언니가 너무 느낌이 안 나왔네. 야 나는 그럼 느낌 나왔어. 이게 느낌 나온 거야? 혜원이
혜원 씨를 좀 따라해 주시고 원조 혜원 씨가 좀 그걸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 따라하는 걸 제가 하라는 거죠. 그때 막 뭐 붙지 말라고 막 이런 거. 당기지 말라고. 아 어렵다. 아 내가 재밌나 봐. 요새 같이 안 따라가지고. 아니 따라하기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캐릭터가 확실해서. 그러니까 혜원 혜원인 거야. 혜원 찍어요. 혜원 찍히는 혜원. 알겠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각도 괜찮아? 아, 조금만 더 위로. 어때 괜찮아 지금? 어 지금 완전 예뻐. 하나 둘 셋. 너무 짜증나. 한번 볼래? 아. 너무 예쁘다. 어. 야, 완전 괜찮아. 인스타 올려야겠다. 야,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오케이. 나도 찍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진짜. 위로 할까? 아니, 좀. 아, 좀 밑에 할까? 오, 야, 잘 난다. 괜찮아? 오, 네, 예쁘다. 예쁘다. 아, 제 야, 너 이거 네 번째 거. 네 번째 아, 오케이, 거. 오케이. 이거 진짜 괜찮아. 하고 이제 열심히 응. 화면 밝기랑 응. 채도랑 됐어. 세연아 세 번째 사진이랑 네 번째 사진이 끝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가 어, 그러면 뭐가 달라?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뭐가 달라? 아, 뭐가 이거 진짜 똑같아. 네 번째. 느낌이 좀 달라. 뭔 느낌인지 알겠어? 어, 알아. 알겠어. 비슷하긴 한데 좀 세 번째가 나. 어. 네 번째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 일단 고마워. 아, 잘했어. 아, 진짜 잘한다. 저도 해야 돼요? 아, 그럼 전 유리랑 맨날 하니까 유리랑 할게요. 너가 이제 찍어줄게. 알겠어. 언니 저 사 아 그럼 이제 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응. 언니 저 사진 못 찍는데 괜찮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알겠어요. 그럼. 아 맞아 혼자 만지작 만지작. 잠깐만. 맞아 잠깐만. 머리 머리를 풀러보고. 머리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아 괜찮아. 각도 괜찮아요? 아 좀만 이쪽. 아 이쪽. 아 오케이. 오, 찐이야, 찐으로 찍고 있어. 오, 너무 예쁘잖아. 오, 예뻐. 괜찮아? 응, 완전 괜찮은데요? 아, 좀만. 아, 아 알겠다. 아니, 여기 니 팔 좀 나와가지고. 잠깐만. 오, 너무 예뻐.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머리 내리고 다시 흔들려가지고. 아. 그러네. 아 근데 이거 좀 잘 나왔다. 그죠 그죠. 응. 이거 잘 나왔죠. 응. 나중에 인스타 올려요. 뭐가 나? 지금 상극하는 거예요. 지금 찐이에요. 조금 달라. 진짜 조금 다르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이건 조금 뭔지 알겠지? 저는 좀 더 숙인 거. 아 그런가? 그런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봐. 맞아. 자기 마음에 들면 나올 때까지. 맞아. 아 근데 이게 뭐가 나? 자기. 아 더워. 조금 따라했는데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뭐 자기만의. 자기만의. 아 고개들지 않은. 아 어렵다. 이런 점이 있었다. 아 그런 거면 너무 많은데. 너는 어렸을 때 웃겼죠? 아 저요? 제 일기장 봤죠. 아 나 한 개 기억났다. 근데 이 말 해도 되나?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 못하겠어.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미호에 빠져서 우리 반 친구들한테 내가 구미호라고 거짓말 치고 다녔다. 너 알아? 나 구미호야. 막 나 밤이 되면 꼬리가 9개가 나와. 진짜 진심이에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놀랬대. 막 아, 너 몇 반에 구미호가 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마다 야 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그러면은 우와 막 구미호가 쳐다본다. 착하네. 그러니까 착하네. 아 근데 한창 그런 노래가 유행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막 네가 구미호야? 아니 내가 구미호야. 이러면서 뭐 그런 게 있었다. 어, 뭐였지? 귀엽게 놀았네. 근데 우리
만 누가 맞춰주셔야 돼. 너 뭐 먹고 싶어? 뭐지? 너무 많았는데? 맞아. 진짜 너무 많았어. 진짜? 어 그래도 점심 식사하고 우정 사진 대회. 오. 오. 오 서로에게 줄 그림? 어 나 좋아. 난 언니들 얼굴 그려줄게. 아니야 어, 괜찮아. 내가 밑줄 그린 거 봤죠? 어 봤어. 아. 근데 잘 그렸어. 그니까. 근데 얘는 보고 그려야 돼. 아 맞아. 그런가? 이게 뭐야? 셋이 힘을 합쳐서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야. 같이 셋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한나 숙소에서 힐링 타임. 우와. 예쁘겠다. 와우! 저녁 식사 및 자유 시간을 마치고 아니 약간 메이드님 멈췄단 말이야 나한테. 맞아. 병졸 안 간다고. 맞아. 한양으로 가도 대답 안 해주더라. 병졸즈 가고. 어. 아! 아싸! 무서운 놀이기구 탑3 사이. 어, 저 근데 진짜 이건 못해. 이거 못해 저도. 그런 거 그래요? 아 저 그거 타면 아니, 진짜 야 나 안 해. 저 그거 타면 진짜 경련 일어나요. 진짜 못해. 나 거품 물어. 뭐야? 알파벳 앞에서 어, 진짜 무서운 노래 아, 놀이 노래? 뭐, 아니, 노래가 아니라 그 뭐지 그 놀이기구 아, 그 롤러코스터? 아 롤러코스터 스쿼트 스쿼트 할 말을 잃어버리네. 그 롤러코스터, 아, 롤러코스터 여기 생겼다고 그랬어요. 아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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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추우님 이달의 소녀 추우님이 막 찍으신 거 봤는데 난 못 봤어. 그거 헐. 진짜 대박인데. 황리단길에서 예쁜 추억 만들기. 아 나 여기 좋아. 나 황리단길 좋아 나. 좋아요. 황리단길. 다 황리단길 가고 싶다고 하셨더라고요. 맞아. 혜원 체험 유리. 바돌려 여행사에서 준비한 맞춤형 경주행 마음에 들었나요? 저희가 너무 받았네요. 그쵸? 여행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아, 그럼 잡아버렸네. 우리가 너무 어, 신나버렸어. 근데 이거 귀엽다. 뭐예요? 어, 뒤에 사진 귀엽다. 최근 사진. 어, 이거. 혜원 체험 유리. 귀엽다. 귀엽지? 귀엽다. 어. 귀엽다. <웃음> 근데 한 번 먹으면 그 자리에서 한 박스 먹게 돼. 그치? 아니 어딜 가나 다 경주랑 찰보리빵. 그니까 엄마는 꼭 먹어야 되나? 나 여기서 꼭 먹어야 되나 보다. 와 어, 여기 진짜 뭔가 귀엽다. 여기 예쁜 거 많아. 그리고 맛집도 많아. 맛집 여기가 황리단길이야. 황리단길 아니 여기가 황리단길이에요? 어. 우리 사진 보자. 우리 종합사진 이런 거 재밌게. 너랑 나랑? 에이 와 어머 귀여워. 뭉그리 뭉그리. 야 배고파서 배가 아픈 걸까 이거는? 아 배고파서 배가 아픈 거 같아. 아니야? 어머 황리단길이 이런 곳이었어. 어 여기 진짜 예뻐. 익선동 같아 뭔가. 뭔지 알지? 어 익선동? 너랑 나랑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데이트 했잖아요. 우리 이성동 갔었어. 나는 황리단길이 이런 길인 줄 몰랐어. 여기 샤브샤브 되게 어 과일무침 먹고 싶다. 나도 야. 과일무침 저거 사면 안 돼 지금? 지금 아 지금 내려서 조금만 사고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야 우리 한복 입는 거야?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쪽에 어, 지금 어디가 그런 거? 우리 지금 그거 만들려. 아니 저거 탕후루 오랜만에 탕후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탕후루 내가 적었었나 먹는 거에? 너 안 적었어? 탕후루 적었어야 됐는데 아. 와 이거 먹고 싶어. 나 탕후루 진짜 진심으로 먹고 싶어.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날에는 꿈에 제가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 갔는데요, 언니.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을 갔거든요. 근데 편의점에 문도 잠기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 꿈이다 하고 쳐봤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으려면 내가 오늘 무슨 일 있어도 이 편의점에서 지갑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꿈에서 하고 미친 듯이 지갑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어떤 남자애, 여자애 세 명이서 지갑 찾아 도와줄게 하고 막 지갑 찾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갑을 받고 아 근데 이거 꿈이라서 사실 이렇게까지 너네 안 도와줘도 됐는데 근데 걔네가 갑자기 다 쳐다보지 어, 갑자기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있다가 어 이렇게 소리까지 내면서 소리까지 냈어 어 이렇게 어 이러면서 세 명이 갑자기 어 이렇게 근데 그 상황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응 맞아 신기해 이게 끝인데. 진짜 신기해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해야 돼. 아, 해봐. 지금. 아. 아니, 근데 진짜 기괴했다니.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잘 들으세요? 저처럼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으세요? 너무 귀엽게 말해가지고. 아, 유리, 그 다음에 자격 박탈이다. 유리 계단. 이제 끝났지? 아, 쉽게 보네. 아, 어둡신이 마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둡신이? 난 무서운 건 아닌데 신기한 얘기 해줄까? 응. 어, 이건 안 무서워. 어, 안 무서워? 어, 안 무서워, 진짜. 이건 내가 엄청 아기 때 얘긴데 그 우리 할머니가 사주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사주 이런 거 보러 갔는데 거기 점집 부분이 아니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 저 BGM. BGM은 BGM 뿐이야. 아 오케이 알겠어. 안 무섭지? 어 진짜 안 무서워. 점집 거길 갔는데 거기서 장례식이랑 생일상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 우리 엄마한테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무서운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 왜 안 되지? 했는데 일단 뭐 데려가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애 생일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장례식이나 이런 데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내 사촌 동생의 생일이었나? 전 생일 파티 전날인가? 생일 하여튼 그 생일인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숙모가 이제 엄마한테 그 파티 음식 도와달라 해가지고 준비하는 거 도와달라 해서 나를 데리고 근데 가더라도 음식이나 이런 걸 절대 먹이지 말라 했어. 그래서 아 잠깐만 갔다 오는 건데 뭐 되겠지 이러고 나를 데리고 이제 갔대. 그리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음식 안 먹이고 우유를 한 이 정도? 이 정도 줬대. 근데 내가 그 우유를 먹고 바로 거기서 이제 미친 듯이 토를 하기 시작하더래. 이만큼 먹었는데 진짜 계속 토를 하더래.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나를 안고 이제 택시 타고 가는 길에도 엄마 옷에 다 내가 토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유를 몰라. 근데 나는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거의 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할머니가 다시 거기 점집을 찾아가서 아줌마가 그렇게 뭐 가서 하지 않으면서 집에 막 소금이랑 뭐 그런 거 부적 이런 거 뭐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아졌어. 무섭다! 신기하지? 이거 무서운데? 무섭죠. 아, 신기하지 않아? 이런 게 괜찮죠. 어. 신기하지 않아? 왜 가지 말라 했을까? 근데 지금은 신나요? 아예 잡히지 않아서 미리 근데 저희 셋 다 병기가 빠가지고 그 롯데월드가 제 마지막으로 나 롯데가 그렇지? 응 난 롯데월드 놀이기구가 제일까지는 아니고 내 맥스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아침에 드시지? 아틀란티스 안 무서워요? 응. 아틀란티스 너무 무서운데? 무서운 구간이 있어. 근데 언니 무섭죠? 야외 나갔어. 그리고 나는 이때가 사실 제일 무섭다. 이렇게 시작하고 바로 시작하는 게 가잖아요. 그게 너무 무섭다. 이게 고개 뒤로 터지잖아요. 응. 보통 그래서... 내려가기 전 아니야? 내려가.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때부터 빨리 가는지.
그걸 몰라서 바로 사가지고 예언이랑 탔는데 예언이가 막 장난치다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모르고 고개를 이렇게 숙였어요. 저는 모르니까 고개 안 떨어지겠다. 그래서 예언이가 머리를 막 잡으면서 막 야 고현이라 막 목 다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탔던 기억이. 세글자 게임이라고 해서 어? 한 글자씩 말해서 그 단어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안다. 어렵죠? 알아요. 여기서부터 해야겠네. 왜? 아 그래? 알겠어. 그래. 일차를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가. 중요하죠. 쉬운 걸로 해주는. 그래. 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시어 게임. 제시어 게임. 제시어 게임. 제시어 게임. 구황작물의 이름. 하나 둘 셋. 고 구 마. 와. 야 미쳤다. 와. 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나라 이름. 하나 둘 셋. 필리핀. 오. 스게임. 야, 빨리. 야, 야, 무서워, 이거. 재현장 레슨에. 야식 메뉴. 하나, 둘, 셋. 떡볶이. 스무스하다. 재현지하다. 언니 잘한다.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 이 첫 번째. 야, 여기서 해보자. 여기서부터 해보자. 아, 이거 안 돼. 아, 나 안 될 텐데. 아니, 이게 재미를 위해 한번 해보자. 아, 너 잘할 수 있어. 동생을. 도시 이름. 하나, 둘, 셋. 서... 아 여기서부터 합시다. 아니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서지? 아니 그 제일 생각 먼저 생각이 났어. 저요? 야 너가 먼저. 그래 언니 부담감을 느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부담감을 느껴보라고. 잠깐. 지금 나 완전 부담돼. 직업 이름 하나 둘 셋. 소 방 관. 오. 잘한다. 역시 누구든 달라. 잘한다. 야 근데 이게 두 번째도 어려워. 알지? 두 번째도 어렵네. 맞아? 맞아. 너가 두 번째 해봐라. 알겠어요. 이번엔 제가 그냥 원, 투, 쓰리로 할게. 놀이기구 이름. 하나, 둘, 셋. 노. 리. 더. 이 정도는 봐주세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말은 되잖아. 제가 놀이기구의 체계자가 뭐 있냐? 바이킹. 아. 빵 종류. 하나, 둘, 셋. 단. 팥. 빵. 오. 서브레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단팥빵 정도면 감사해야지. 어떻게 되게 잘하죠? 어떡하죠? 잘해도 걱정이야. 아니, 근데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 아니, 이거 설명이 너무 귀여워. 맞아. 이거 싫다옹. 이거 싫다옹.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야, 이거 싫다옹. 나를 갖추기 싫다옹. 야, 이거 소장 가지고 소장. 우와, 우와. 야, 이거 뭐 어떡해? 아, 아, 아. 아, 이거 돌려서. 아, 한 개씩 올려놓는 거. 아, 이거 야채인가 봐. 할게. 저 가위, 가위보, 가위보, 가위보. 내가 너 마지막. 어? 맨 마지막. 너 먼저지. 아. 어, 두 개. 뭐, 돌린 된 거, 거 돌린 거예요? 어, 두 개. 오 마이 갓. 화를 내. 우와, 저거 내려가네. 아, 나 아니지, 너다. 한 개. 오, 점점 내려가고 있어. 한 개. 어! 어, 좀 화났어. 좀 화났어. 100%다운 너야! 두 개. 야, 너 왜 저렇게 못해? 망했다. 빨리 올려. 야, 우리 되게 얄밉다. 두 개. 우와, 나는 왜 이렇게. 두 개. 어떡하냐? 가벼워 보이는 걸로? 아 제발 혜원이 걸려라. 왜? 나 돈도 없어. 우리 둘이 싸우면 돼? 일단 너가 진 거지? 어. 나 적고 고개를 제껴. 됐다. 아, 할게. 놀랬어. 가위보. 나는 먼저. 어. 한 개. 와, 오, 잘 들렸어. 한 개. 어, 무서워! 한 개. 야,
아니 얘가 왜 이러냐? 두 개. 어, 큰 거를 놔?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와, 내가 이겼어? 어. 아, 야, 재밌다. 아, 나 오늘 근데... 운이 좋아. 얘 성격이 안 좋네. 생각보다. 이거 영신이 여기 그림 그리는 거? 네! 저 입속에
가지고 들었었는데. 오르막길. 언니 운전 잘한다. 와, 이게 근데 그린데 오늘이야? 와, 신기하다. 약간 굉장히 실링할 수 있는 것 같아. 물이터도 있고. 어머, 수영장 아니야? 우리는 왜 이렇게 아니, 여기가 그냥 펜션인가 보네요.